우리 언니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엄청 오래 쉰건 아닌 것 같은데. 예, 지금 한 이제 12월 중반에 그만둬서, 그쵸? 예. 아직은 조금 편하게 마음 먹고 언니가 네. 좀 쉬어도 되는 타이밍이네라고 생각이 들기는 아, 해요. 그래요. 그동안에 일했던 거에 비해서는. 그리고 우리 언니가 원래 좀 불안증 있지. 네네. 그리고, 뭔가가 딱딱 내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주말에 언니가 아무것도 일이 없으면 언니 불안해. 네. 근데 예를 들어서 약속이라도 있으면, 약속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야? 그러면 그 하루 쟁이를 그한 시간 때문에 언니가 그냥 뭔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는데, 이한 시간이라도 약속이 없고 누군가가 내 생활에 침범하지 않으면 언니가 미치는 병이 있네.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늘 만나야 되고, 차라리 바쁘게 살아야 되고, 몸이 힘들고 정신으로 힘들어도 언니는 바쁘게 사셔야 되는 사람이에요. 안 그래도 쉬면은 뭔가 약간 그렇고 좀 바쁘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쵸? 하루가 그냥 무난하게 잘 내가 지나가요.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고, 일했으니까 가서 집 가서 밥 먹고 쉬는 거고, 내일 또 출근하니까 자는 거고, 이런 생활을 언니가 뭔가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지?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생활의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언니가 혼돈이 안 오는데, 지금 남들은 이 정도 일하고 언니가 잠깐 텀 있게 이 정도 쉬면 그냥 편안하게 쉬거든? 근데 우리 언니는 쉬는 순간 일주일 지나고 딱 너무 불안해, 막. 막 미칠 것 같고 내가 이게 쉬는 건지. 그렇다고 지금 안 쉰다, 뭐라 그래야 돼? 일을 안 한다라고 해서 언니가 뭐, 하루에 뭐, 한 끼도 못 먹고 뭐, 이런 금전이 빠듯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야, 보니까. 근데 왜 그걸 여유 있게 시간을 못 보내나, 싶어, 나는. 그래서, 일을 더 쉬는 걸 솔직히 권장은 해드리고 싶어. 왜? 언니가 진짜 맘 편하게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었거든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언니의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었다고, 시간 자체가, 그동안에는. 근데 그 여유를 진짜 한번 즐기게 해보고 싶어, 나는. 근데 언니가 36년 살면서 그거를 한 번도 못 즐겼어.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해. 그래서 우리 언니가, 일은 솔직히 구한다라고 하면 일은 구해져요. 직업에 그런 취업의 운이 없는 건 아닌데, 내 스스로가 지금 이도저도 아닌 게좀 문제인 것 같고요. 아까 그 뭐라고요? 과가. 말했듯이, 원래 처음에 하시던 쪽으로 가시는 게 우리 언니가 더 으쌰으쌰 할것 같아. 거기서 하는 일이 더 많으시나 봐. 할수 있는 일. 내가 거기서 환자들한테 뭔가를 할수 있는 일이 많아? 이비인후과보다는 정형외과가 조금 더 왜, 많긴 해요. 우린 이런 거 있잖아. 한의원을 가면 그 조무사들이 그 한의사가 침 놓는 거 빼고 다 나머지 그 치료실에서는 해주잖아. 간호사들이. 뭐 붙여주고, 뭐 띄워주고, 찜질해주고, 이렇듯이 언니가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잡일 많아서 그거 안 한다? 근데 언니는 그런 일을 있는 곳을 가야 돼. 그래야 언니가 나 살아있구나 라고 인지가 되고, 몸은 힘들고 스트레스는 받을지언정, 잡일이 많아야, 이건 내 몫이야. 이건 내 일이야.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 언니가 거기서 성취감을 느껴버려. 네, 정형외과 하면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긴 하는데, 이비인후과 때보다는 조금 더 활발했던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과 이전만 해서 취업을 하시게 되시면 3월달? 3월달. 음력으로 봤을 때는, 앞뒤로 봤을 때한 4월까지는 언니가 취업이 나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안 그래도 내일 지원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면접 보러 가긴 하거든요. 갔을 때 자신감 있게 얘기해. 주눅 들어 있지 말고. 이상하게 면접 볼 때는 주눅이 많이 들어서.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더한 템포 자신 있게 해. 그러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.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괜히 기죽어 있어. 기죽을 일도 없는데. 그지? 그리고 괜히 혼자 막 심오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혼자 고민하고 마음 쓰고 하다 보니까 막뭐 말만 하면 울컥울컥하고 막 뭔가가 막 이래. 맞아요. 그렇게 보니까,
그 우리 언니가 어떻게 보면 깡따구가 있는 사람이야. 근데 외형적으로 언니가 방어해야 할 수 있는 기운의 그 방어 기운이 없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 보이지만 되게 여기 내면은 강단해. 아니야? 언니가 나약해 보여? 아니, 우리 언니는 예를 들어서 진짜 뭔가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언니가 대처 능력이 빨라. 어떡하지? 이런 성격이 아니야. 예, 그런 것 같긴 해. 뭔가 돌발 상황이 왔어.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유순해 보이지만 돌발 상황이 왔을 때에는 언니가 대처 능력이 빠르고 순간 판단이 빨라. 근데 평상시에만 그냥 유순한 것 뿐이야. 예, 밖에서랑 직장에서랑 친구들이 다 보면은 다르지? 예,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 행동하면 좋을 텐데 왜? 그래, 직장에서는 엄청 빠릿빠릿하고 막 베테랑이야, 막 뭐 환자들이나 나만 자꾸 막 너무 좋아해. 그래서 언니가 내가 뭔가 자꾸 미션 클리어 하듯이 뭔가 그런 것들에 기운이 많은 곳으로 일을 가셔야 된다는 거야. 그냥 뭐 앉아서 막 이렇게 접수해주고 뭐 들어오세요, 뭐 처방 좀 내리고 뭐 이렇게 하세요. 거스름 또 이게 아니라 언니가 막 여기서 뭣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처치 이것도 해주고 막 뭐 뭔 말인지 알지? 네네네.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진짜 나 살아있구나, 성취감이 있구나 이런 걸 언니가 느끼면서 사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언니가 고민했던 그 어떤 과를 가면 좋을 건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그 앞전에. 근데 지금 사는 쪽 근방으로 직장을 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는 그거는 있어서... 상관이 없어요. 직장의 거리는 언니 운과의 상관이 없으셔. 상관이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하기 나는 멀지만 한 시간이지만 난 갈 수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괜찮으면 가는 거고 난 그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 가까이 알아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. 그거는 운과의 상관이 없어요. 그쵸. 거리로는 자,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오래 근무를 안 하고 거의 한 오래 다닌 게 2년? 그리고 1년 몇 개월씩만 다니다가 그만두게 돼가지고 이게 우리 언니 그거는 기복이 있어서 그래. 아. 한 번씩 언니가 기복 그 연말쯤 되면은 기복이 오거든? 한 9월, 10월 달 찬바람 불기 시작하고 낙엽 날리고 하면 언니가 마음의 바람이 휑 와버려. 아. 거기서 못 이겨내면 항상 겨울에 탈이 나고. 네. 뭔 말인지 알지? 거의 겨울에 탈이 많이 났던 것 같은데. 그치. 거의 겨울에 언니가 그만뒀다가 다시 봄 되면 다시 내가 새싹이 돋듯이 내가 나갈 일이 생기고 막 이러거든. 그거는 신과물인 것도 있기는 한데 내가 애초부터 뭐 신과물 얘기를 왜 안 했냐면 신과물이라는 거를 자꾸 언니 성격에는 인지를 해버리잖아. 그럼 언니는 계속 거기에 파고들 사람이야.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신과물이다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고 근데 마음의 바람이 언니가 2, 3년에 한 번씩 자꾸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했을 때 언니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이게 원인이 뭐예요? 라고 했었을 때에는 신과물 그러니까 왜 동물들이 겨울잠 자는 동물도 있지 네네네. 그렇게 했을 때 찬바람 불면 겨울잠 잘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럼 기운이 하강이 되고 자꾸 내가 뭔가 멈추려고 그래 그래서 자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. 막 갑자기 하던 일도 짜증이 나고 막 잘 다녔던 건데 분명히 갑자기 이거를 내가 내 스스로 탈을 잡기 시작을 해. 네. 희한하게. 근데 그만두고 돌이켜보고 봄 되잖아? 그럼 그거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인데.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? 아, 다시 일해야겠다. 그리고 딴 데 또 알아보고.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잖아. 그게 그 신과물인 거야. 난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피해를 보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부적을 쓰든 빌든 하고 사시면 돼. 근데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너무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어. 몇 개월밖에 못 다니고 또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일해버리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언니 신과물이야. 언니 신과물 때문에 이런 거야. 뭐 풀어야 돼. 이런 거라도 있겠지만 그나마도 텀이 2, 3년이라 다행인 거야.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라도 귀로 들었잖아. 네네. 그러니까 언니가 이 패턴대로 가면 언니가 39대에 한번 9수 들어오면서 그 기운의 신바람 때문에 또다시 주저앉을 일이 있는데 귀로 들었잖아. 알고 가잖아. 그러면 그때 내가 그런 거 같으면 무당집에 와. 풀이하고 또 넘길 수 있는 고비 넘기고 그거 아니면 내 스스로 참을 수 있다라고 하면 참고 지나가시면 되지. 그냥 이제 단순하게 살자. 복잡하게 살지 말자. 언니 너무 심오해지지 마. 네네.
그리고 언니가 취미를 좀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. 취미가 없지. 네. 밖에 친구 있잖아. 같이 오신 친구. 네. 운동을 배워보거나, 나는 에너지 넘치는 운동은 못해. 그러면 요가든, 정말 내 에너지를 오히려 반대로 채울 수 있는 얌전한 운동 이런 거 있잖아. 명상도 좋고요. 아니면 요가도 좋고, 이런 거. 그런 것들을 언니는 반대로 하셔야 돼. 에너지를 푸는 게 아니라. 내 에너지를, 기를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지시면 우리 언니가 굉장히 좋아지실 거야. 지금 필라테스를 한다고는 하는데 해요, 열심히. 지금 수업 받는 선생님이랑 이게 시간텀이 안 맞아서 주에 한 번씩밖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패턴 맞는 분을 찾아서 바꿔버려, 그냥. 뭐, 민망하고 마시고 자시고가 어딨어. 내가 못하는데, 시간이 안 맞아서. 그쵸, 언니? 그런 거말 못하지? 잘 못하는 편이긴 하죠. 그 말에, 내가 이거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욕심이 생기고, 어쨌든 내 삶의 활력이 좀 좋아졌다. 그래서 나는 좀한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 싶은데, 이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안 맞아요. 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.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시간 타임 맞는 선생님으로 변경을 하거나,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, 왜 그러세요? 이러신 분 없어. 그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, 그게 꺼려진다. 그러면 끊어, 그냥. 시간 맞는데 찾아서 다시 끊어. 네. 그럼 되지, 뭐. 단순하게 생각해, 언니. 안 그래도 요즘에 취미가 있으셔야 돼.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. 한 번씩 꽃도 사갖고, 언니 그냥 화병에다가 한 송이라도 꽂아놓고, 언니 좀 그것 좀 보고 좀 행복을 좀 느끼고, 좀 뭔가 생기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. 아니면 식물을 작은 거를 사다 놓고 키워서 개 크는 맛에 뭐 본다든가. 좀 그렇게 활력 있는 걸 언니가 좀 하셔야 돼. 나 살아 있구나. 자꾸 그걸 느끼셔야 돼, 언니가. 아셨지? 네. 여기가 죽어 있어, 마음이. 그래서 그런 거야. 그렇게 사시면 큰 문제 없으셔요, 우리 언니야. 네.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? 궁금한 거. 연애가 궁금하긴 한데, 지금, 최근에, 올해 1월 달에 한번 헤어지긴 했거든요. 근데 언니 보면은 연애를 했었을 때에도 내 생각에는 언니가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고 막 푸릇푸릇하고 왜 사랑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그런 게 떠오르잖아. 그런 사랑을 하지를 못한 것 같아. 왠지 뭔가 의무적, 네, 맞아요. 의무감, 책임감 이걸로 언니가 그냥 연애를 끌어왔지. 나 사랑받고 있구나. 막 사랑해. 나뭐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고, 뭐를 변화가 있을까? 아니면은, 뭐라 그래. 주말에 어떤 데이트를 할까?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탈까? 아니면 뭐 어디를 쇼핑을 하러 갈까? 이런 게 아니라, 그냥 의무적으로. 연애를 하니까 만나고,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고. 연애를 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밥 먹는 거고. 할게 없고, 영화 보고. 이게 약간 뭔가 이렇게, 재미없는 패턴을 언니가 지냈어. 그래서 연애도 빨리 끊어지는 거고, 연애를 해도 언니가, 뭐가 재미가 없고, 이게 뭐지? 내가 이 사람을 안 사랑하나?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? 이런 거에 불안하고, 되게 그래서 혼자 우울하고 울적하고 막 이랬거든? 근데 언니가 아까 내가 언니한테 처방 내리듯이, 언니, 식물도 키워보고, 언니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좀꽉 차게 좀 그럴 수 있는 취미 생활도 해보고, 뭔가 언니가 자꾸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면, 그런 푸른 기운이, 막 파릇파릇한 기운이 와.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람이 들어올 거야. 내가, 이 여자가 너무 좋고, 뭐, 핀 꽂아주면 이거 이쁠까, 뭐, 이런 거 있지. 그런 사랑. 그러니까 연애를 못할 분은 아니고, 언니가 마음이 죽어 있으니까, 죽어 있는 기운대로 맞춰서 그런 재미없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, 상처받는 거고. 왜 우리 분위기 탄다고 하잖아. 그렇듯이 기운도 똑같아. 내가 우울해 있으면 우울한 기운만 계속 와. 근데 내가 막 행복하고 즐겁고 하면 그런 일들만 자꾸 생겨. 그렇듯이 우리 언니가 일단 제일 첫 번째 할수 있는 건 언니가 그렇게
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일도 그렇게 재밌는 곳도 찾을 수 있고, 그런 사람들도 오고, 주변에서도 언니를, 와, 너왜 이렇게 바뀌었어? 이러면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도 좋아질 거야. 언니는 그렇게 살아야 돼.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야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네네네. 화이팅 해. 네. 왜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지? 그런 것 그냥 뭐든지 흘러가는 대로 맞춰져 있는 거에 쳇바퀴 돌듯이 산것 같지? 같아요. 네. 의미 부여할 만한 삶이 없었어, 언니가. 그러니까 그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진짜 내가 이름은 얘기 못하지만 김땡땡 나라는 사람을 한번 언니가 올해 2024년에는 그렇게 좀 바꿔봐 주세요. 언니 울 거면 확 울고, 말 거면 말고. 왜 갑자기 왜 난, 갑자기 내 눈물이 스스로 나지? 나한테 미안해? 그렇게 못 살아서? 이제부터 살면 되지. 그러니까, 열심히 안산건 아니고, 언니가 못산건 아닌데, 뭔가 모르게 나 김땡땡한테 내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내가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. 즐거움, 막 이런 거 있잖아. 설레임, 기대, 이런 거.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였고, 돈 벌어야 되니까 일 나가는 거였고,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냥 했던 거고, 그냥. 다 이게 있어, 언니한테는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러니까 이게 언니한테 지금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, 따지고 보면 그냥 쉬운 거야.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,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, 먹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행복한 거고, 내가 하면서 뭔가 몸매가 예뻐져. 그럼 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만족이 되잖아. 어우, 나막 너무 좋고. 그럼 맞아요. 막 뽐내고 싶고, 옷도 막 스타일도 바꿔보고 싶고, 막 이런 거. 그냥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거. 그걸 언니한테 하라는 뜻이야. 아셨죠? 다 되셨나요? 힘내. 같이 이쁘게 살자. 감사합니다. 네. 안 올라오는데 갑자기. 그냥 내가 나한테 서러운 거지. 그 서러움을 토해내고 가야 언니가 편안할 거야. 울고 싶으면 그냥 마음껏 울어, 괜찮아.